예, 안녕하십니까. 초반에 안내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죄송하지만 이 앞에 분들이 뒤에 분들이 앞으로 막 오시기가 좀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당겨주시면 어떨까요? 앉아서 일어나시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뒤에 앉질 못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중간부터 조금씩 당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3차 집회 때 이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그 공간만을 부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허수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닿는 대로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초반 관악에 있었던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집의 가장이자 세 살배기 딸 아빠로서 대출금 갚으며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기서 요새 좀 핫하다는 헌법 저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말 그대로 주인된 권리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없는데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인지 좀 쉽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써있네요. 우리가 생업에 바빠 있는지도 모르는 공기처럼 인식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주권이 있고 우리는 주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됨을 얻기 위해 4.19, 60민주항쟁 등을 거쳐오며 우리들의 부모님들, 지금 여기 계시기도 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맞서 싸우고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권을 다시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시기까지 많은 고민들 있으셨을 것이고 두려움 또한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태극기 부대처럼 보이지는 않으려는지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정치 성향을 들키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정치 성향을 논하기 이전에 명백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 사태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잠시 위임해준 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니 떳떳하게 집회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를 거쳐 서울대 집회를 매도해왔던 일부 조국 지지자들에게 고하건대 당신들이 집단 광기로 진영 논리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매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국 지지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네. 당신들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답게 행동하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업을 위해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지도자, 영도자 혹은 팬심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을 못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겁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만 조금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 하여 매번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해진 기간 동안 위임을 하고 선거를 통해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최대한 신임해주는 것이 투표한 자와 그 표를 받은 자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아준 권한의 위임이 중첩되다 보니
힘이 거대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달프다 보니 그것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사이 그들은 우리가 부여한 권한 외에 의무를 행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장관 임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지지자들의 일부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서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소위 적폐로 지목하는 대상에 달려들어 의견을 묵살하고 물어뜯고 신상을 털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이것이 정상인의 모습입니까? 오늘 오전 시국선언을 하신 교수님들께 가해지는 집단 광기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왜 주인인 우리가 반대로 이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가끔씩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과 소통하겠다, 대화하겠다 이러는데 대리인이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필요할 때만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청원에서 보는 모습을 보면 심지어 정권에 이득되는 일부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귀 기울이는 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하건대 조국 지지자분들 부디 주인이 되십시오.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조국 사태에 방관하시는 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당신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난 정치에 상관이 없어. 사모펀드가 뭔 소리야. 그냥 표창장 하나뿐이라는데 화성 연쇄살인범 잡혔다며 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 돼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육당하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한지도 모르고 주권, 주인됨 이것을 얻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것만큼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작은 가게 하나를 주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알바로 지내는 것이 천지 차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권리를 지켜내고 감시하고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됨을 지켜내고 행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국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제가 보기엔 당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탄낼 수 있습니까? 오로지 장기 집권을 공고하기 위해 사람들을 판가르고 선동하고 노골적으로 일부 집단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지금 계신 기자분들까지 가짜뉴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당신들은 반 좀 안 되는 지지율로도 정권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생기는 반목과 피해는 이용당한 국민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제각각 나뉘어서 갈등이 심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보면 태극기 할배들인가 생각하게 들게 만들었고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극성 페미니즘의 한남 거리는 여자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들게 하고 기자 정신을 발휘한 기사를 읽더라도 가짜뉴스인가 를 생각하게 하고 지역 감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심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없어져야 할 색안경들이 요새 몇 겹은 더 늘어난 느낌입니다. 당신들은 집권당의 주인 혹은 실세일지언정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 당장 조국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그만두십시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 바른 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이 매질당하고 신상털이 당하고 이전 집회를 진행했던 서울대 총학생의 페이스북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월급쟁이로 사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섰다가 후한을 입게 되지는 않을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현 민주당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일베몰이를 당하지는 않을런지, 회사에서 술자리에서 박근혜 이명박 욕에 맞장구를 쳐줘야만 정치 얘기에 낄 수 있는 이 현실, 집회 도우미로서 어젯밤 포스터를 바닥에 붙이는 중에 행인들의 무수한 시선을 느꼈고 촬영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내가 죄인일까? 그냥 포기할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국과 마찬가지로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3살짜리 제 딸이 커서 조민의 괴 돼지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